인사드리겠습니다. TV 동물농장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 민족 대명절이니만큼 뭐 가족들, 친지분들과 오붓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예. 네, 이제 명절이 아니면 가족들이 모두 같이 모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시간에 또 집에 두고 온 반려견들 걱정에 맞아요. 정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같이 쉬는 날이니까 어디 맡아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애견 호텔에 보내기에는 좀 돈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반려동물까지 모두 함께 고향 앞으로 하고 싶지만 또 가족들이 유난 떤다고 할까 봐 좀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고향에 같이 데려가겠다. 왜 말을 못해? 무슨 연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삼촌 강아지, 고모 강아지, 우리 강아지 장기자랑 대회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근데 거기서 좋네요. 끝내는 게 아니라 동물농장에 제보를 하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오, 네. 그러면 뭐 좋은 추억도 네.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이니만큼 아, 승현 씨처럼 아주 귀엽고 또 유나 씨처럼 정말 매력적인 그리고 생민 씨보다 더 똑똑한 동물들 총집합을 했습니다. 네. 네, 피디를 울린 황당 대반전, 피디가 놀란 동물 유망주, 그리고 피디도 못 푼 미스터리까지. 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아, 그렇죠. 네. 다양한 제보 속에 울고 웃는 동물농장 제작진들의 뒷풀이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의 근황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문의가 쇄도했던 친구들이 다시 모여 오늘 또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특히 불굴의 의지로 감동을 줬던 이 친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추석 특집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열려라! 동물농장! 어느 날 동물농장 제작진에게 날아온 한 통의 제보. 어? 안녕하세요. 삼선도 어쩐지에서 사거리 건너편에 사는 사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아지 모모코는 재미가 너무 많아요.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춤을도 추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요가도 해요. 정말 신기한 강아지입니다. 한번 꼭 보러 오세요. 허허,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른다고? 아무튼 별난 재주로 똘똘 뭉쳤다는 사유리에게 궁금한 마음에 바로 출동했다. 안녕하세요. 유쾌한 그녀 팔방미인 방송인 사유리. 모모코. 자, 과연 그녀에게도 그녀만큼이나 끼가 많을까? 어떤 재주를 보여줄지 기대되는데. 모모코, 모모코, 앉아. 수업대. Sit down. Sit down.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한 반복해봐도 모모코는 도통 움직임에 변화가 없다. 앉아. 아,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모모코, 모모코. 이대로 가면 편집된다. 피하고 싶었다. 편집만은 하지만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잘 못 알아듣는데요? 맞아요. 사실 모모코를 너무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보했는데 많은 사람이는 모모코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뭐 예쁘게 봐주세요. 참 뭐 귀엽고 예쁘긴 합니다만 저기 사유리 씨 이런 제보 앞으로는 곤란해요. 황당 제보부터 비극 비화까지 추석을 맞아 모두 공개한 미공개 엑스파. 아, 잠깐만요. 봐봐요. 모모코 웃어? 웃어? 모모코 웃어? 모모코. 아, 이거 화내잖아요. 어떻게 이런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 PD를 놀린 황당 스토리. 예뻐도 지나치게 예쁜 개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제보자. 아, 아니나 다를까 찾아간 집 앞에는 개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오, 바로 이 동네 소문난 절세 미견이라는 암캐를 만나기 위해서란다. 아유,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쟤네들은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딴 개들이 막 우글우글 거렸어요. 아주 이브만 그냥 한번 나오길. 이브? 이브라는 개가 얼마나 예쁘길래 숙회들이 몰려올까 기다리다 그때 유유히 나오는 개 한 마리. 오,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오,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가 바로 얘구나. 어디 보자. 뽀얀 털과 미소가 매력적인 그녀.